2019-2020 도드람 V리그 남자부 상반기 베스트 7입니다. 윙스파이커 대한항공정보수의 정주석과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의 전광인, 미들블로커 현대캐피탈의 신영석, KB손해보험의 김홍정, 아포짓은 대한항공의 안드레스 비에나, 세터 우리카드의 노재욱, 리베로 우리카드의 이상욱 선수고요. 상반기 베스트 7 감독은 우리카드의 신영철 감독입니다. 최천식 위원, 대한항공의 비에나 선수, 사실 가스파리니와 이별을 선택한 뒤에 고심 끝에 선택한 선수가 비에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20경기에서 526득점을 했거든요. 네. 경기당 26점 정도인데 지난해 가스파리니보다 훨씬 득점량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서브도 1위고요. 공격종합 2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만큼 상반기에 전반기는 확실히 비에나였고요. 상반기, 후반기는 현대캐피탈의 다우디였기 때문에 예. 제가 이 MVP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 마지막 현대캐피탈이 OK조축은행에 패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소한 차이로 비에나 선수로 MVP를 뽑았습니다.